제가 맡은 부분은 성벽 재건인데요. BC 537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페르시아에 있었던 포로민들이 3차에 걸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3차 귀환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 재건 운동에서 또 오늘과 같은 성경 통독 운동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 갱신 운동으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애쓰셨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첫 시작은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로 시작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레미야서의 시작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시작은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로 시작됩니다. 왜이두 책이 서두가 비슷할까요? 느헤미야가 예레미야서가 멋져서 따라했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150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서두가 비슷하다는 것은요, 패밀리 스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언제였죠? 어느 왕 때였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요, 예루살렘의 풍요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 5절에서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때 보고 참 많이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랬었죠? 성전에 솔로몬의 지혜와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보고 놀랍니다. 또 나아가서 심지어는요, 성전을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와우 해버립니다. 이 계단이 얼마나 멋있었으면, 계단만 멋있었다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멋있다는 거였고 풍요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단했던 예루살렘의 풍요, 예루살렘 성이요, 예레미야 때 가서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다 불타고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예레미야는 눈이 아프도록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이 허물어진 이후로 1차 귀환자가 있은 지 9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요. 2차 귀환자가 있은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여 들짐승들의 위협에, 외적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울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했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적임자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중간 목표와 최종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중간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왕의 술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롱기마누스라는 성경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왕의 신임을 받고 왕의 후원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중간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예루살렘의 웃음보입니다. 웃음보를 한번 퍼뜨려 보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기쁘게, 하나님도 기쁘게 해보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느헤미야는 왕과 가까운 사람,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과 직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마실 술을 미리 맛보고 거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과 국사를 논의할 정도로 아주 정치적으로도 실력이 있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었습니다. 이 사람의 추천으로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몽하는 일이 있었고요. 페르시아의 캄비세스 왕때 캄비세스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아주 은밀히 죽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신 프렉사스페스에게 내 동생을 죽여달라고 은밀히 부탁합니다. 이 일을 했던 그 신하의 아들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왕가의 신임이 두터워했던 자리였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술 맡은 관원이 된 느헤미야는 어느 날 아침 굳은 결심을 하고 왕 앞에 수심이 가득한 표현을 하고 나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이 먹을 그 술에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결심을 하고 나아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겁니다. 이를 본 왕은요,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때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안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땅에 성벽이 무너져 있는 채로 백성들이 위협에 떨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일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요청대로 총독으로 파견해주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사이즈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 정복 전쟁을 앞두고요, 그리스 사신에게 요청합니다. 항복을. 너희 우리랑 싸울래? 항복할래?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리스 사신은요, 페르시아의 사이즈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덤빕니다. 오히려 도발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사신이 묻습니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땅이 걸어서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뭘까요? 그리스 사신이 이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사신이 대답합니다. 2년. 이렇게 넓었던 땅을요, 중앙에서 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감독이나 관리 총독을 파견하는 군현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페르시아는요, 127도로 전역을 나누고 이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같은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렸던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BC 444년에서 432년까지 12년간의 휴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을 꼭 약속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가 꼭 돌아올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왕의 특명은요, 왕의 조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인장이나 사인이 찍힌 서류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서류는, 이 조서는요, 어떤 누구도 철회할 수 없는 통치명령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조서는 이렇게 대단한 거기 때문에 오전에 들었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진멸할 위기에 취했을 때 그때 아수에로 왕의 조서를 받아서 자기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와 같은 왕의 조서에는요, 느헤미야에게 많은 행정특권을 허락하는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의 총독 권한은 물론,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을 통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왕의 창고에서 성벽 재건 그리고 총독의 관저의 건축에 필요한 모든 목재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권한이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인데요, 왕의 마병과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많은 권한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많은 권한을 가지고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을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꿈과 느헤미야의 꿈이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유프라테스강 서쪽은요, 완전히 활성화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군인들이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많은 군인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먹을 식량이나 물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꿈이 만나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같은 지역을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페르시아는 레반트 지역에 투자를 합니다. 그 투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3차에 거친 포로 귀환입니다. 1차 귀환 누가 했었죠? 총독 스룹바벨과, 네, 스룹바벨과 49,897명이 귀환합니다. 귀환을 해서요,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리고요, 돈보다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성전 유물 5,400점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요, 2차는요, 2차 귀환 누가 했었죠? 학사 에스라와 1,754명인데요. 이들은 돌아가서 자치적으로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부인 공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종교 리더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는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3차 기한, 이것이 느헤미야와 다수인데요.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과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레반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벽은 다릅니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성벽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성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오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벨론 성과 청동문. 공성전은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고요. 그 성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아버리면요, 그 성벽을 돌파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을 때 바깥쪽은 경사를 아주 급격하게 짓습니다. 못 올라오도록. 그리고 외부에서 공성전 무기로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돌출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문은요, 무너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두로 철판을 씌워서 청동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예로 바벨론 성의 성벽과 청동문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의 시아버지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들어갔다고 들었죠? 아까 고레스가 오전에 무혈 입성, 문을 열어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내가 더 이상 세금 줄 수 없다. 너희들 말 들을 수 없다.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이 공성전이 장기전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집에 있는 여인 한 명과 어머니, 이 두 여인을 빼고는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요, 그 바벨론 성 안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과 식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성 밖에서의 다리오 왕이 무려 19개월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20개월쯤 되었을 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조피로스가 달려오는데요. 너무 놀랍니다. 왜요? 코, 귀, 머리 다 뜯긴 채로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달려온 거예요. 너무 놀란 다리오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고 묻습니다. 이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조피로스가 당신이 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요, 더 이상 전쟁이 길어져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조피로스는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참혹한 모습으로.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울고불고 외칩니다. 내가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했더니 우리 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너무 참혹한 모습에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피로스가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일까? 그것까지 이미 다리오 왕과 다 짰습니다. 각본을 짜두었던 거죠. 그래서요, 세 차례 걸쳐 바벨론 성 밖으로 나가서 페르시아 군인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바벨론에서는 조피로스를 믿고 이를 총벽 사령관으로 임명하여서 57일 만에 바벨론 성문을 열어줍니다. 이가 갈렸던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두 다 부서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 이가 갈렸던 청동문을요, 불에 다 녹입니다. 청동문 100개를 불에 녹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벽에 이가 갈렸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런 것이 성벽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왔습니다. 성벽 밖에 있다가. 시드기야 왕 때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8개월을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벽인데 이것을 다 아는 페르시아가 재건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느헤미야는 중간 목표로 삼고 최종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여한 만원 가난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요, 이 피폐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기적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입니다. 성벽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방해도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는 군대까지 동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악성 루머까지 퍼뜨립니다. 왕을 반역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갑니다. 이미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의 왕은 깊은 신뢰로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 협박이 먹히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장애물은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고리 대금을 부자들로부터 썼던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 돈을 갚지 못하여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귀족과 민장들을 불러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여서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그리고 자신은요, 총독 재임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같이 땀을 흘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펼칩니다. 정말 탁월한 행정력, 정치력, 그리고 결단력을 갖춘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다섯 가지 리더십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째는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미래를 통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득하며 함께 가는 것. 세 번째는 협력하여서 얻어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을 얻어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방해자를 물리치는 것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기본 질서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뛰어난 리더십이 원동력이 되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며칠 만에 재건되었다고요?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요, 이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예루살렘에 확보가 된 것이죠. 이 업적을 보고 대적들조차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실현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언제죠?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 절기를 지켰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뭐였던 날인지 아시나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천막에 살면서 거할 때를 기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는요,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었죠. 하나님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참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지금까지 역사에 대한 회상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겠다는 실천 운동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150여 년 전 예루살렘을 목도하며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눈에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이 보였으며 그의 귀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의 지르는 비명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고 귀를 막아도 계속해서 들리는 그 아픔과 슬픔을 예레미야는 노래로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 슬픈 노래가 성전 낙성식 때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낙성식을 드리며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 진동하게 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어떠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름다운 소리야,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십니까? 예레미야 시절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힘없고 연약한 부녀와 어린아이들이 성벽 낙성식 때 즐거워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약한 자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은요, 모두가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이웃의 웃음을 만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총독의 최종 목표였던 것입니다. 제사 절기 명절이 회복되자 드디어 예루살렘이 다시 풍성해집니다. 제사장 나라가 리셋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나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대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 이들은요,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의 풍요가 회복되고 레반트 지역 활성화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가 두로 상인의 예루살렘 진출입니다. 이것이 왜 부작용이냐면요,
둘의 상인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오늘날 명품관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두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비싼 백향목과 석수를 아주 쉽게 구해서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막대한 부를 가진 나라로서요. 장사를 하려고 문자를 만든 나라입니다. 얼마나 상업이 흥황했으면요. 이 부를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는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진흙이 쌓인 거 보셨죠? 바닷가에서요. 그게 다 금입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가지고 와서 파는 물건들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어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도비아가요. 성전 안에 한 큰 방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안에 있었던 방이 원래 사용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심지어는요. 제사장 나라가 희미해지자 레위인들이 자기 생계 유지가 되지 않아서 생계를 위해서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데요.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사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성벽 낙성식 때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간격과 헌신의 마음들이 어느새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후반부에서는 리셋되었던 제사장 나라가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웃음보를 포기지 않고 다시 한번 노력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다시 돌려놓습니다.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가정에서 성경을 배운 한 사람이여 한민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통독 운동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신앙 갱신 운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벽 재건 스토리텔링을 마치겠습니다.